아. 아, 아주 좋아요. 여기 한번 찍어야지.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제천 화이팅! 좋습니다. 사랑해요. 제천 사랑해요. 저 오래 찍으려고 사랑해요. 멋있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평등한 제천시, 모두 함께하는 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인데요. 요즘 뉴스에 제천시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뉴스에 화면에 자주 나오셔서 너무 친근하고 스타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제천시가 요즘 뉴스에 나올 좋은 일들도 많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념식과 함께 성평등한 제천시를 위해 유공을 쌓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있고요. 또 인사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특강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강은 너무나도 멋진 특강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꼭 들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선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무려 100개나 됩니다. 네, 이 선물 100분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마지막에 추첨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한 실천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의회 한명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치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천교육지원청 강성권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 집회 최동수 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 지형일 회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입통장연합회 회장이신 권병기 회장님 네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박경배 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천시 새마을협의회에는 두 분의 회장님이 더 계십니다. 장승일 회장님, 김용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천시 자원봉사센터 박종철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신재고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 가족센터 최서원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제천시 집회 조성원 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국회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이종선 사모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휴메딕스 제천공장 김남미 전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이사로도 봉사를 이어가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여성단체 이사회의 임원님들이신데요. 먼저 서영자 이사님, 그리고 이갑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순경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숙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미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화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욱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원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희숙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함혜영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순학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홍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면 모두 건강하시고 장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해 주시면 여성분들께서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제청시 여성단체협의회 이화선 회장님을 끝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2024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이 표창대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2일 제천시장 김창규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대와 꽃다발 드리고요. 함께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눔과 기쁨 제천시 집회 김영애 이하 내용은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전달해주세요.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자를 강제해단 여성회 김순남.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복지 증진 및 권위 신장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4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입후청회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2일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연양순님께 드리겠습니다. 후창회 15년 적십자 봉사회 연양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유하옥님이십니다. 여성소비자연합 제천지구 유하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혁대님. 중앙회 제천시 집회 정옥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평창회 아이코리아 제천시 집회 부회장 최정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장님과 함께 단체로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세요. 이 꽃다발은 과일 바구니도 준비가 됐네요. 네, 여러분 화사하게 웃으시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양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고자 앞장서고 몸소 실천하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성평등은 차별과 불평등에 도전해야 합니다. 남성을 기준으로 한 여성의 지위와 권리 상승을 넘어서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본연적 자유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평등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대항하고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서로 간에는 다르지만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시는 유공자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새로운 경제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 시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하시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네? 박영기. 죄송합니다. 네. 국회의원 이종선 사모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우리 이사회 회원 여러분하고 한명숙 부의장님, 윤치국 의원님, 이정민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그리고 송수연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성단체 우리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사회 이사님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장 김창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지긋지긋하던 무더위도 가고 이제 이렇게 살랑살랑 가을바람 부는 이 좋은 시절, 우리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뜻깊은 기념대회를 여러분과 같이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이렇게 성대하게 베풀어 주신 이화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영기 의장님, 한명숙 부의장님, 이정임 의원님, 자 여기 저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최동수 운동인 회장님, 또 우리 제천에 참 대표하는 단체장님도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영일 전국 대한민국 이 회장님까지도 이렇게 저 나와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제천 여성들을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참 자긍심을 느낍니다. 뭐 어머니들의 그 위대함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노년에 이르신 우리 참 위대한 어머니들 덕분에 우리 남성 또 여성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참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뿜만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참 먹기 한 끼 때우기조차 힘들었지만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위대한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것은 역시 여성들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제천 여성들은 저는 뭐 외국에 나가서도 여성을 많이 만나고 서울에서도 또 많이 만나봤지만 그 진짜 지성과 덕성을 균형되게 이렇게 갖추고 그리고 또 사회를 아우르고 또 남성까지도 보듬는 이런 그 적극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 우리 제천 여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제천 여성들 감사드리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 감소 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남성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좋은 일자리 임하시고 그러면서 사회에 큰 기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건 우리 제천 여성 취업률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다가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최고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한 3% 더 높은 전국 거의 최고 수준으로다가 올라갔습니다. 지난 2년만 있었던 이 위대한 변화는 우리 제천 여성들의 그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그 큰 진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자리에 우리 또 여성들이 가시고 또 우리 남성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를 우리 제천 사회를 훈하게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8월 한 달은 물러가지 않을 것만 같았었는데 9월이 들어서고 보니 지난 8월 한 달도 그 무더위가 식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에 입새에 이 시원한 이 마음으로 우리 제천 여성단체 우리 이화선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회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이화선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념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의 축적을 떠나서 모든 것이 양성평등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을 좀 실현되게 보편적인 보편 타당성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꼬부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박영규 의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시작 9월에 개최되는 2024년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식 명사 초청 강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늘 행사가 우리 사회의 성별 평등을 촉진하고 그 인식을 높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신 이화선 회장님과 여성단체협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성평등의 가치와 공감대가 도내 전역에 확산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라는 슬로건에 맞춰 여러분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북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4년 9월 2일 충청북 우리의 결의 우리 제천 여성 모두는 2024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일상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고 가정 모두가 행복하고 마음 편한 여성 친화 도시 제천을 만드는 데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가정, 일터, 사회 등 일상 속에서 성차별적 사회 통념과 편견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여성 리더 양성과 소통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로 함께하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이 마음 편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존성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여성 건강증진과 이웃에 대한 나눔과 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제천 건설에 앞장선다. 2024년 9월 2일 제천시 여성 일동.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조금만 더. 네,
제가 선창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제천 파이팅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도시 제천 파이팅! 이렇게요. 이렇게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빡빼라도 나오고 멋진 퍼포먼스가 되실 겁니다. 제천 파이팅!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